여보세요? 니마, 너 이번에 망할 일 없는 회사 주식 샀어? 아니, 나 주식 안 하잖아. 야, 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주식도 안 하고 뭐 하냐? 야, 내가 주식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.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. 내가 집안 망하게 할 일 있나? 너 그런 말도 몰라?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. 친구 따라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. 알겠냐? 아! 그런 말이 있었나? 있어, 하여튼. 야, 너 설마 주식하려는 거 아니겠지? 너 저번에 그 아저씨 봤어? 안 봤어? 아, 주식만 안 했어도. 그 사람이 바로 주식해서 쫓겨난 네 외삼촌이다. 어? 절대 하면 안 된다. 야, 아니야.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린 거 알지? IMF 때도 그랬고,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너 저번에 비트코인도 못했지?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잖아. 아, 그때는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. 그래! 그때가 지금이야. 내일 망할 일 없는 회사에 돈 다 털어넣어. 내일 확 떨어진대. 믿을 만한 정보니까 그냥 내 말 들어. 나중에 고맙다고 절을 할 거다. 내일 꼭 사! 아, 어제 호떡도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네. 한번 보기만 해볼까? 에그머니! 아니, 아침부터 왜 저래? 진짜로 사버렸다. 아니, 보고만 있는데도 뿌듯하잖아. 룰루라 룰랄랄랄라 룰루라. 으유, 시끄러워. 아까는 뛰쳐나가더니 또 왜 저런데? 다음 소식입니다. 망할 일 없는 회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무슨 소리야? 찾아보았습니다. 현장은 어떤가요? 그야말로 참혹합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몇 초 사이에? 야, 호떡똑! 빨리 나와! 야, 내 돈 내놔! 누구야? 안녕하세요, 호떡똑이 어머님. 아, 그림이구나. 똑똑이는 어디 갔죠? 아까 잠시 놀러 나간다던데. 전화를 해보지 그러니? 아, 맞다. 전화를 안 해봤네.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플리샘으로. 설마? 야, 호떡똑! 널 얼마나 찾았다고. 돈 좀 잃었다고 여기까지 와 있냐? 아니, 방법이 없잖아. 야, 우리 아직 젊어. 대출을 한 것도 아니고. 했어? 내가 뉴스 보고 화가 나서 뛰쳐왔는데 너 보니까 화낼 힘도 없다. 다시 힘내자, 우리. 그림아. 똑똑아.